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골TV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에서 돌아온 기념으로 캠핑하는 두 번째 날이죠. 바람이 어느 정도 붑니다. 아마도 지금 동해안 쪽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참 멀죠. 그래도 작은 여파로 인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도 올 가능성도 있죠. 어저께 그렇게 많고 많던 개미가 하나도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캠핑할 때마다 이 약품을 사용합니다. 탈스타 아마존.com에 가시면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 한 통만 있으면 1년 내내 쓰고도 남죠. 특히 캠핑할 때는 주위에 벌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사용하시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벌레 다 전멸합니다. 아침 먹죠? 커피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먹습니다. 오늘 밖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일을 많이 보았죠. 앞으로 10월달부터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기에 판툰 보트가 있죠.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붑니다. 어두워두하죠. 오늘 저녁에 비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오닝을 펼쳐 놓았습니다. 비소리가 아주 멋지죠. 원래 계획은 내일 한 12시 정도에 여기를 떠나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아마 바닷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 쪽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같은 이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이죠. 빨래하러 왔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왕창 온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밤새도록 왔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나의 운치죠. 허리케인 얼이 벌써 지나갔죠. 마음은 바닷가에 가고 싶은데 아마도 허리케인의 영향 때문에 바닷가 쪽에 바닷물의 색깔이 흙탕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태풍은 지나갔고 바람이 아주 잘죠. 정말 고요한 아침입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한 3일 정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낚시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좀 바뀝니다. 오늘 월마 가서 낚싯대를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캠핑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전체가 호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거의 반경의 3분의 2 정도가 호수로 둘러싸여 있죠.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비가 온 다음에는 모든 게 뭔가 깨끗하죠? 자세히 보시면요. 잔디가 올라옵니다. 어제 밤에 여기서 큰 고기가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형의 캣피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저쪽 이웃집이죠. 저기 이웃집에는 배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가 넘어졌네요. 넘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하나 넘어졌죠.
바람이 한 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앞에 생선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선의 종류는 캣피쉬인 것 같기도 한데 생선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죠. 적어도 제 뺨에 한 두 뺨 반 아니면 세 뺨 정도 되겠네요. 한 이틀 정도 더 머물려고 하죠. 아마 그쪽 캠핑 사이트는요, 저쪽에 반대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많이 있는데요. 그 망 가운데서 가장 호수 안쪽으로, 그러니까 호수 쪽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요, 호수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장점이 되겠죠. 여기 앞에 나무는 단풍나무죠. 이 나무는 씨달입니다. 씨달. 편백나무죠. 나무 안에 나무가 있네요. 여기도 아마 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작은 그랜드 캐니언 올라갑니다. 월마서 왔습니다. 낚싯대를 사기 위해서 왔죠.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월맛은 저희가 살았던 고향이죠. 고향에 있는 월맛이 되겠습니다. 월맛에 올 때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 월맛에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오는 곳이 여기 스포츠 섹션이죠. 활도 팔고 낚싯대도 팔고. 제가 필요한 것은 낚싯대죠. 제가 좋아하는 게 어글리 스틱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하나 사가지고 갑니다. 낚싯대 홀들이죠. 낚싯줄도 하나 사가지고 갑니다. 일반 플라스틱 낚싯줄이 아니죠. 이걸 사는 이유가 다음에 활줄을 걸 때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남는 것은 그쪽에 사용하면 되죠. 스위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찌도 필요하죠. 낚시가 필요한데 캣피쉬를 잡고 아니면 스트라이프배스를 잡으려면 적어도 사이즈가 2 정도는 돼야 되죠. 이것도 조금 작은 듯 하긴 합니다. 이것보다도 이게 더 낫겠네요. 봉돌도 하나 사야 되죠. 자,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다른 캠핑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캠핑 사이트에 도착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호수 같은 바다, 바다 같은 호수죠. 주위가 다 물로서 둘러싸인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적당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감나무가, 예, 미국 돌감나무가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캠핑 사이트로 왔습니다. 한 10분에 걸쳐 가지고 셋업이 다 끝났죠. 저쪽에 쓰레기 봉지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패스트 컨트롤 약을 뿌렸죠. 여기는 정말 지금까지 다녀본 캠핑 그라운드 가운데서 가장 많은 호수를 보는 곳이죠.
낚싯대도 가져왔죠. 경치는 너무 좋습니다. 방금 저쪽에서 고기 한 마리 띄었어요. 비가 오죠. 한쪽에서는 햇빛이 비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옵니다. 정말 멋집니다. 멋지기는 멋진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뱀이 많죠. 여기서 뱀이 나타나면 살모사입니다. 살모사. 사우스 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에 살모사가 많죠. 물가에는 대부분 살모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죠. 제가 월마트에서 낚싯대를 사고 그리고 낚싯대를 홀드할 수 있는 그 랏 홀드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에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다가 따로 PVC 파이프를 가지고 랏 홀드를 만들어 놓았죠. 아무리 고기가 저기에 있어도 여기에 잘못 뛰어내려가면 안 되죠. 다른 방향에 작은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아직까지 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경이 정말 멋집니다. 저기에 섬이 있죠. 시커먼 구름이 주위를 덮었죠. 하지만 전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저기에 세 사람이 카누를 타고 있고 또 이쪽에는 판툰 보트를 타네요. 저기 반대편에는 아주 멋진 카스텀 하우스가 있죠.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아마 베이케이션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자, 이제 셋업이 끝나고 또 여기서 이틀간에 걸쳐서 캠핑이 시작이 됩니다. 월마트에서 사가지고 야외 LED 램프를 한번 달아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도 상당히 불죠. 저녁 먹습니다. 오늘 저녁은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날씨가 어둑어둑하죠. 밤이 되기 전에 제가 월마트에서 산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잡고 싶은 고기의 이름은 스트라이패스죠. 고기 맛이 완전히 치킨맛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맛있는 고기인데 여기에 스트라이패스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시도해 봅니다. 저쪽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죠. 이 바닥은 흙반하고 돌반이죠. 여기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놓쳤습니다.
이쪽은 많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파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 참 많네요. 만약에 오늘 잡지 못하면 내일 새벽에 아침 일찍에 캐피쉬를 한번 공략을 해 볼게요. 바람도 없고 여기 아주 깊은 것 같아요. 벌써 어두워지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요 조개가 있죠. 조개 껍질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조개 이름이 아마 fresh water mussel 같아요. 민물 대추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우리 캠핑차 있는 데로 갑니다. 가는 길에 저기 보십시오. 석양 정말 멋집니다.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조지아의 석양을 보니까 이제는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 같은 이 이른 아침에 캐피시 낚시를 해보죠. 미끼는 먹다가 남은 소세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저기에 물개가 아니고요.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저기도 있습니다. 저기. 한 마리. 방금 저기 오른쪽에 큰 고기 뛰었어요. 저기 보시죠. 세 마리입니다. 날씨가 아직까지 흐립니다. 아마 내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 쪽에는 바람이 좀 불죠. 이쪽은 좀 잔잔한 편입니다. 저기 섬이죠. 저쪽에서 아주 이쁜 새소리가 들리네요. 자리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입니다. 한 마음은 이쪽에 있고요. 다른 마음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뱀이 출현할 수 있는 곳이죠.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해지면 괜찮겠는데 아직까지 여름에 막바지이기 때문에 독이 최대로 올라간 그런 살모사가 있는 곳이죠. 저기 에어스트림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캠핑차죠. 여기는 생각보다 섬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섬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큰 고기가 잡히면 이 낚싯대 괜찮겠죠. 이 피싱 로드 홀들이 아주 탄력성 있게 유연성이 움직이죠. 저번에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할 때 큰 물고기가 낚싯대 통째로 물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파이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낚시를 하다가 아주 괜찮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물에 떠내려온 나무죠. 소나무도 아닙니다. 이 나무가 꼭 시달 같은데요. 이 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캠핑카에서 있다가 저기 뭐가 왔습니다. 제 낚시에 잡힌 고기인지 모르겠네요.
고기는 고기인데 뭐가 있습니다. 아주 큰 고기인데요. 스트라이프 베스 같은데, 아, 자라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자라가 도망갔죠. 살아있는 스트라이프 베스가 아니라 죽은 스트라이프 베스를 자라가 먹고 있었네요. 커피를 마십니다. 저쪽에서 까마귀 소리가 들립니다. 까마귀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나쁜 소리로 들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네요. 바람도 어느 정도 불고 여기는 바람이 불기 전에도 아주 멋지죠. 바람이 불어도 멋지고 비가 오기 전에도 멋지고 비가 오면서도 멋집니다. 저쪽에 까마귀 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듣기가 싫습니다. 이쪽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이 이웃집인데 까마귀를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만 까마귀 없네요, 그죠? 저쪽에 먹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먹을 게 없죠? 목이 마르면 물이나 퍼마실란가. 방금 저쪽에서 고기가 큰 게 한 마리 뛰었습니다. 저기 새도 한 마리 날아가죠. 저 섬이 아주 멋집니다. 여기는 수많은 섬이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관리를 하죠. 그걸 일반 시민에게,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면 좋은데, 그죠? 저런 섬 하나에 10만원. 그러면 아마 줄을 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저런 섬은 거의 뭐 잠기죠. 그래도 위에 나무가 아주 멋집니다. 조지아에 다시 정착하게 되면 배도 하나 구입해야 되죠. 허름한 배를 타고 저기 섬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미국 사람이 강아지랑 산책하러 왔죠. 테네시를 떠나온 지가 벌써 한 3일 정도 되죠. 그런데 벌써 마음이 조지아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좋고 그름이 판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다 좋죠. 아무리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꾸만 저 까마귀 소리가 들리네. 까마귀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요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합니다. 저도 천상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까마귀 소리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요즘 한국 사람도 까마귀 소리에 민감하지 않죠. 새소리는 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상하게 까마귀 소리는 조금 짜증이 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 제 커피가 여기 있네요. 깜빡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낚시를 하다가 발견한 나무죠. 이 나무 속에서 개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약을 쳐가지고 전멸을 시켰죠. 개미도 나오고 거미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보면 볼수록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희한하죠. 아마 미국 사람은 이런 나무를 집 안에다 걸어놓죠. 문에다가 걸어놓는데 톱을 가지고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무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나무가 물에 실켜가지고 돌에 실켜가지고 저한테로 왔죠. 아침에 걸어 다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바닷가 같네요. 정말 멋집니다. 독수리죠. 이 길은 육지와 섬을 잇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저 터널은 어렵죠. 어저께 오는 길에 과일 나무가 있던데요. 아, 이게 감입니다. 감. 감나무기는 한데 이게 미국의 돌감이 되겠습니다. 돌감.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크네요. 독수리입니다. 그래. 여기 오는 길에 감나무 천지입니다. 이 감을 좀 따가지고 예,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사슴이 아주 좋아하죠. 저기 독수리 있습니다. 제가 감을 따려고 하니까 이 애들이 뭐라 합니다. 여기는 반대편에 있는 캠핑 사이트입니다. 저기 우리 캠핑차가 보이죠? 여기도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자연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저기에 스톨크가 있죠? 여기 다시 우리 캠핑장으로 돌아왔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어느 정도 입니다. 여기 캠핑장에서 캠핑을 한 지가 이틀째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바다 같은 느낌을 주죠. 아마 이런 전경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더 머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기 들어오는 입구 외에는 전체가 호수로 둘러싸였죠. 이 캠핑 사이트의 장점이 여러 가지지만 단점은 나무가 적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면 조금 인커미니언 하다는 거, 그게 최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장점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이런 캠핑 사이트는요, 어저께 오늘 사실은 구름이 많이 끼었죠. 비도 많이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강하니까 조금 예, 덥다는 기분도 듭니다. 어느 정도의 그늘도 있죠. 주위에 크지 않는, 많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런데 수도하고 전기가 있는 부분, 저쪽에다가 캠핑차를 실링을 해야 되죠.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장점밖에 없는 그런 캠핑 사이트 되겠습니다.